네,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중학생 제가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낙원상 가서 장비 산 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때 이후로 계속 음악 작업을 했는데 사실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낸다는 느낌보다는 미디 작업에 익숙해지는 과정, 뭐 혹은 잘 다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계속 보내다가 제가 처음 제 음악을 선보였던 곳이 밀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 이제 제가 보컬 이제 달리와 이제 피아노 치는 은진이, 최은진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밀림이라는 곳은 그 인터넷상의 그 하나의 음악 플랫폼이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운드 클라우드랑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인들은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오직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만 음악을 공유하는 곳이었어요. 나름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음악도 장르별로 다 카테고리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제 채널을 만들면 이제 음악 올리는 거 말고도 이제 뭐 사진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이제 게시판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여러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음악에다가 이제 감상평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할 수 있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참 괜찮은 사이트였어요. 나름 그래도. 근데 왜 일반인들에게는 오픈을 안 했는지 좀 의문이 가긴 하지만, 지금 유명한 뮤지션들 중에 많은 뮤지션들이 밀림을 거쳐간 뮤지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에게 미디 프로그램 알려줬던 그 낙락도 피라는 그 형의 주요 무대도 밀림이어서, 그래서 저도 밀림을 시작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달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달리는 그때 당시에 그 밀림 힙합 그 카테고리에서 정말 떠오르는 다크호스 래퍼였어요. 그 낙락더 피라는 형이 그 어느 날 이제 자기 작업실을 불러가지고 달리 음악을 들려주면서, 야, 얘 한번 들어봐. 미쳤다. 하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정말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랩을 진짜 잘했어요. 그때 달리가 시간여행을 해서 지금으로 돌아온다면 장담하는데 지금 힙합씬을 다 씹어먹을 겁니다. 그 정도로 괴물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낙락더 피 형과 함께 달리를 만나게 됐죠. 그때 저는 이제 달리랑 음악 작업은 안 했어요. 저랑은 안 했고 그 낙락더 피라는 그 형이랑 같이 음악 작업을 했었어요. 달리가. 저는 그때 춤추러 다니기 좀 더 바빴어요. 음악보다 좀 춤의 비중을 더 많이 뒀어 때문에 춤추러 다니기 좀 바빴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댄서로서 시간을 보낸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작은 브레이크 댄스, 즉 비보이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손목이 진짜 약했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비보이로서는 나중에 경쟁력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싶어서 잠깐 하우스라는 춤을 췄다가 뭐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아서 2001년도쯤에 탭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비보이를 할 때죠. 사실 그때 당시에 다니던 연습실 그 형들한테 괴롭힘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맞기도 했고. 근데 그때만 해도 형들한테 구타당하고 그러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많이 맞고 자라셨을 거예요, 아마. 뭐 집에서 부모님한테 맞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고, 또 학교 형들한테 맞고, 저는 뭐 연습실 가서 연습실 형들한테도 맞고 그랬죠.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 힘들었던 거는 형들이 저를 너무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배척했다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인가?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 아무튼 그래서 연습실을 나와서 혼자 그냥 좀 나름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춤을 춰왔는데 뭐라도 좀 할 게 없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예전부터 조금 관심 있게 생각했던 탭댄스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탭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백야라는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이제 흑인 탭댄서가 나오는데 그레고리 하인즈라는 그 흑인 탭댄서를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지금 혹시 그 영화 알지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나이가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탭댄서도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흑인 탭댄서가 하는 탭이 리듬 탭이라는 장르였어요. 그 탭댄스가 이제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제 뮤지컬 탭, 리듬 탭, 아일리시 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러 이제 탭 중에서도 리듬 탭이라는 앨만 갖고 있는 고유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즉흥 연주예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따지면은 재즈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 재즈도 즉흥 연주가 없으면 재즈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듬 탭도 즉흥 연주가 없으면 리듬 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탭을 배워보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알아보는데 우리나라에 그 리듬 탭을 알려주는 학원은 없었어요. 뮤지컬 탭이랑 뭐 아일리시 탭 학원만 있었고 이제 리듬 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뭐 숫자라도 알아야 뭐 뺄셈 나눗셈 뭐 나중에 혼자라도 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학원으로 갔어요. 그 학원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대학로에 위치한 그 이름이 발바라는 탭댄스 학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학원으로 이제 가는 길에 그 대학로 길에서 걸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탭은 정말 열심히 해서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다 후회하게 해줘야지 뭐 그런 생각했어요. 좀 오글거리지만 그런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탭슈즈였어요. 탭슈즈 탭댄스 할 때 신는 그 구두 있잖아요. 탭댄스는 이제 다른 댄스와 다르게 탭슈즈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 이제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발로. 근데 제가 딱 한 달 받을 수 있는 레슨비만 있었고 그 탭슈즈 구입할 돈이 없었어요. 그 탭슈즈도 이렇게 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 사무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탭슈즈 살 돈이 지금 당장 없어서 어떡하냐 했더니 조금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지금 안 신는 슈즈가 여기 몇 개 있는데 일단 그거 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사서 그때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행히 이제 그 일은 해결을 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탭댄스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뭐 나름 좀 리듬 탭이 아니어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 기초는 뭐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근데 빨리 잘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사무장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저 혹시 연습실 그 비는 시간에 더 연습해도 되냐 그 비는 곳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 그래 뭐 그래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슨 시간에 레슨도 받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도 이제 거의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참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났죠. 한 달 지나고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레슨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목표가 뭐였냐면 한 달 동안 기초를 다 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해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다음 달에 낼 레슨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뭐 이제 돈 없으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무장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을 했죠.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잠깐 또 고민하시더니 너가 진짜 탭댄스에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연습하면서 같이 나랑 같이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아쉬울 게 없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뒤로 바로 이제 다시 가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거기 탭댄스 하고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보면은 음악 작업이랑 탭댄서로서의 활동을 계속 병행했죠 같이. 근데 참 그 앞에 이제 여러 춤을 춰왔지만 탭댄스는 참 신기할 정도로 되게 빨리 익히고 되게 빠르게 흡수됐어요. 정말로 그게 막 제가 막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진짜 불과 1년 만에 정말 거의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탭댄스를 막 구사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꽤 되게 잘하게 돼서 이제 밴드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제 밴드 멤버들을 막 구해서 공연을 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곳인데 그러니까 뮤리라는 음악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제 음악인들 이제 구인 광고 하는 이제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타리스트 구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만난 기타리스트가 이제 저희 그 엠브라이스 앨범 함께 같이 작업한 유즈마인드 광수형을 그때 만났죠.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제 거의 이제 구색이 다 갖춰졌어요. 뭐 베이스도 있었고 드럼도 있었고 기타 이제 광수형 있었고 건반 그리고 이제 보컬 있었고 그 랩하는 형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 밴드가 이제 클럽 무대나 뭐 호텔 뭐 되게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거리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버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버스킹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거리 공연이라고 했죠. 거리 공연. 그때 이제 DOTS, 이제 다츠라는 이름의 이제 밴드로 활동을 했는데 나름 유명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때 거리 공연하는 팀이 정말로 별로 없었어요. 유명한 팀이 딱 세 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팀이랑 그리고 되게 유명한 아소트 유니온 그리고 사바스 드림 이렇게 세 팀이 있었는데 저희 팀은 이제 힙합 이랑 이제 재즈 기반의 밴드였고 아소트 유니온은 뭐 알다시피 이제 소울 R&B 이제 그런 기반의 밴드였고 사바스 드림이라는 밴드는 이제 펑크 밴드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공연을 하고 댕겼어요. 1년에 거의 한 100회 가까이 했으니까 연습하는 시간보다 공연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막 공연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가수 이승환 사장님이 계신 드림팩토리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때마침 또 회사가 강동구청 쪽에 있어서 이제 하남시랑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되게 좋아라 했죠. 그래서 처음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찾아갔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제가 이제 한 19살 때였던 것 같은데 4층인가 5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벨 누르고 뭐 올라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직원 어떤 누나가 어디 방으로 저를 안내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정말 이제 TV에서만 보던 가수 이승환님께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이사장님께서 가벼운 농담 몇 마디 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탭댄스만 해서는 내가 너를 좀 해줄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키우는 애들 중에 가수가 없는데 혹시 좀 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랩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꼭 그래야 할까요? 이제 다시 물었더니 그러면은 뭐 연기라도 해보는 건 어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 생각을 막 했어요. 잠깐 이제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배우 박신혜가 거기 소속돼 있었어요. 그 친구도 되게 어렸죠. 저보다 어렸으니까. 그때는 그냥 연기가 싫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자꾸 딴 걸 시키려고 하실까 뭐 이런 좀 반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철이 없었죠. 그래서 막 계속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계속 그래서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예, 이승환 사장님께서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 전속 계약은 하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건물에 이제 연습실이 지하에 있는데 뭐 얼마든지 와서 너 연습할 때 연습실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그 우리 이제 1층에서 이제 드림팩토리 뮤직스쿨을 운영을 하는데 너 탭댄스 레슨 하는 거 열어줄 테니까 거기서 사람들 가르쳐서 용돈벌이도 하고 그리고 내 콘서트에 이제 탭댄서로서 이제 같이 밴드 활동을 하면서 뭐 경험도 쌓고 그걸로도 용돈벌이도 또 하고 그렇게 해. 그리고 너 밖에서 하던 밴드 팀 그 활동도 뭐 내가 크게 관여 안 할 테니까 뭐 편안하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승환 밴드 연주자 세션 형 누나들이 정말 국내 최고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 드럼이 긱스의 이상민 형, 홍민이 형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 그 서태지 선배님이 계셨던 밴드, 그리고 김종서 선배님도 거기 있었고, 임재범 선배님도 계셨던 신하위 그 밴드 멤버였던 김민기 형도 있었고, 그리고 기타 경로 형, 윤경로 형도 있었고, 조삼이 삼희 형도 있었고, 퍼커션 진환이 형도 있었고 코러스 또 장보이 누나, 진이 누나 막 그리고 엔지니어 스태프분들도 국내 최고들만 계셨어요. 뭐 김이사님, 뭐 지복이 형 등 뭐 많이 계셨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계속 보냈죠. 그런 식으로 공연하고 레슨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이제 다치라는 밴드 활동도 계속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우리 이승환 사장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고마운 건데 1년에 한 번씩 물어봐 주셨어요. 상빈아 생각해봤어? 야, 아직도 랩 못하겠어? 연기 못하겠어? 아직 생각 안 바뀌었니? 하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저도 참 철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을 계속 바꾸질 않았고 뭐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5년이란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죠. 지나고 이제 계약도 끝났고 그랬죠.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승환 사장님한테 이제 너무너무 고맙고 뭐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좀 부끄럽기까지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환 사장님께서 저를 정말로 아껴주셨거든요. 아 진짜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승환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아무튼 그렇게 드림 팩토리랑 이제 관계가 끝나고 이제 거기 이제 회사에서 평소에 이제 친하게 지냈던 이제 그 드림 팩토리 회사 그 사운드 엔지니어였던 그 지복이 형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형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빈아, 너 가수 조성모가 너한테 탭댄스 레슨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제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청담동에 있는 그 조성모 형 음악 프로덕션인 그러니까 매드솔 차일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처음 조성모 형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야,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진짜 참 할 말이 많네요. 너무 길어서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